안녕하세요. 레지던트 고승탁입니다. 저는 지금 고스트 닥터 마지막 촬영을 마쳤습니다. 승탁이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라이브를 켰어요. 그래도 7개월 동안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으로 밝은 승탁이를 할 수 있었고요. 또 저도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제 안에 있는 밝은 에너지와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여기는 제 차고요. 저는 촬영을 끝나고 세트장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아까 홍보팀 친구가 Q&A를 하는 법을 알려줬는데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이렇게 하면 보이나? 결말은 승탁이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. 이제 8부밖에 안 남았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잠깐만요. 아, 질문이 너무 많아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아, 차 교수님이랑은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현장에서 애드립으로 촬영을 했던 것도 너무 많고요. 아직 마지막 회 방송이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오늘 찍은 것도 애드립으로 촬영한 게 있어서 마지막 회의 마지막 장면? 또 어떤 컷이 어떤 테이크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늘 현장에서 애드립과 라이브한 느낌으로 찍어서 형이랑 촬영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. 출입증 있어? 선이야, 너한테 여기요.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이건 출입증이고요. 이거는 제가 추억으로 가져갑니다. 소품팀한테 반납 안 하고 가져가고. 이 수험표도 있어요. 거의 첫 촬영날 거의 찍었던 것 같은데 뭔가 첫 장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 옆에 이렇게 달아놨었습니다.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만 들어가나?
참 쉬운 장면이 없었지만 아무래도 촬영을 하면서 수술도 해야 되고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빙의를 하고 빙의 해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. 그런 것들? 그런 것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오늘의 TMI와 이거랑 TMI는 밤 이거 아까 이거는 저는 아직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. 그, 촬영하는 동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면 밥을 잘 못 먹어서 끝나고 맛있는 걸 먹을게요. 서울에 가서 맛있는 걸 먹겠습니다. 이거는 뭔가 승탁이면 장난기가 많을 것 같고 장난치는 걸 좋아할 것 같은데 뭔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승탁이가 인스타를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해봤어요.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것도 봤고 오늘 마지막 원샷을 했습니다. 응원해주고 보내주신 많은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. 다 비슷한 질문이 많아서 오 아마 지금까지 방송된 바로는 승탁이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? 또 차교수님은 과연 깨어날까? 그리고 차 교수님과 승탁이의 관계는 이런 걸 보면 재밌으실 것 같고요. 앞으로 극이 진행되면서 승탁이가 성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도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계속 봐주면 좋겠어요.
그럼 줄게 생각보다 없네요. 제 자리 앞에는 놀토에 갔던 큐시트가 있고요. 또 요새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가 있고요. 그리고 볼펜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네, 인디아, 인도네시아, 또 카자흐스탄. 지금 보여주는 여러분들, 아프가니스탄. 그리고 일본, 중국. 되게 많은 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셔서요. 정말 너무 밝은 에너지로 촬영을 할 수 있었고 행복하게 촬영을 했습니다. 아,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. 아니요, 이거는 애드립이 아니라 대본에 써 있어서요. 저도 재밌게 뭔가 이랑이랑은 다르게 다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대사를 했어요. 머리가 아니고 아침마다 머리를 했어요. 파마하는 걸로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아침마다 머리를 하는 친구가 제 승탁의 머리를 만들어줬고요. 이 의상은 제가 추억으로 가지려고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.
저도 아직까진 실감이 안 나는데요. 저도 승탁이와 같이 또 시청자의 한 명으로서 고스트 닥터를 재미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승탁이 아닌 저 김범도 또 다른 작품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레지던트 고승탁이었습니다.